토크렌치 전동 드라이버 17mm, 19mm 복살 이렇게 챙겨서 예. 툴은 요 정도 있으면 됩니다. 예, 요거는 원래 이 오일 필터인데 이 대가리가 30mm입니다. 30mm 복살이 제가 없어서 요걸로 풀 생각입니다. 오일 푸는 그 있는데 어디 갔나? 이걸로도 오일을 집어서 풀 수 있게끔 챙겨가 보자. 공구 많다. 다 이 정도 필요 없는데 혹시 몰라서 가져가 봅니다. 네, 준비물이 오일 바지, 폐오일 받을 겁니다. 이렇게 공구를 챙겨서 자, 요거. 이걸 풀면은 드레인이 돼. 드레인 볼트인데 드레인이 될 겁니다. 5분 정도, 5분 정도나 2, 3분간 예열을 해야 됩니다. 어디서 멀리 달려왔다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돼 있다면 예열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. 이제 5분이 지나서 시동을 종료합니다. 킬 스위치를 써도 되지만 키로 끄는 게 비교적 훌실합니다. 자, 17mm 복사를 푸는 방향은 제몸 쪽으로 따리면 다릅니다. 따끈따끈한 검은색 엔진 오일이 나오네. 1000km 탔습니다. 정확하게 4000 딱 탔는데 오일이 많이 줄었네요. 안에서 탔다는 얘기죠. 쇳가루가 많이 묻어놨죠. 안에서 이렇게 부서 대가리가 자석인데 이렇게 닦아주시면 매뉴얼에는 SFP SL 등급의 오일을 넣고 4000을 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-3천 정도에 교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이 쉘 100을 넣어서 이 정도면 조금 엔진 안쪽이 오일 다 갈았습니다. 갈았는데 필터는 제가 공구가 없어서 못 갈았네요. 다음 밭에 갈기로 하고 양은 조금 딱 1.5를 넣어야 되는데 1.1450이라고 돼 있는데 한 통 요만큼 제가 안 넣었습니다. 오일은 어차피 4000까지 타면 조금 더 줄겠네요. 하여튼 작업은 다 잘 된 것 같습니다.